반갑습니다. 뉴욕캐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두 달 동안에 한국에 여기민을 가서 사는 부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한국에서 국적을 생성하는 문제, 뭐 거소증에 관한 문제,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달아주셨습니다. 뉴욕캐리 쌤은 미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실 것 같습니다. 뉴욕에, 미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장점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미국에서 살면 가장 좋은 점에 대해서도 한번 달아드렸고, 중간 정도에 미국에서 지내는 점이 어떤 점들이 비교를 해서 한국과 나은 점이 있는지도 한번 영상을 두 번을 달아드렸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여유롭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 뉴욕키다리 쌤이 본 동안, 그동안에 살아온 동안 거의 30년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이거는 미국에 사는 게 좋다라는 점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런 점들의 주제는 사람마다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 내 환경에서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30년 거의 살다가 보고 또 미국과 한국에서 살면서 또 저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당신 한국에 얼마나 갔다 왔길래 한국에서는 요즘에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사실 제가 곧 있으면 또 다음 주 정도에 제가 한국에 출장을 또 가게 되고 1년에 한 4번 정도씩을 출장을 가고요. 자주 방문을 하면서 30년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교를 할 수 있는 제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라는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보시고요. 전반적으로 한 30년 살다가 저도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이다라는 부분, 딱 미국에 살기에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좋다, 왜 굳이 한국을 비교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직은 유럽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 10가지 정도가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제 첫 번째 드는 것은 한 30년을 살다 보니 미국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꼭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품위 유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신발을 입고 어떤 백을 들고 다니냐에 대한 부분이 한국보다는 스트레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 한국과는 다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내 차, 자가차로 해서 내 집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내 차를 운전하고, 자, 도착을 해서 파킹랏에 파킹을 하고 나면 내 근무지로 들어갑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매일 겪고 있는 직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고 세일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많은 부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 영업도 대부분 관리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을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역을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러 가거나 또 경조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조사를 통한다거나 이러다 보면 철마다 옷도 좀 사야 되고 유행이 엄청 빠르죠.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미국에서 왔어 이러지만 요즘에는 미국에서 한국에 가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병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 촌놈 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 미국에 살고 있다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기에 신발도 좀 패션이 틀리고 옷도 입는 게 좀 틀립니다. 뭐 이런 셔츠만 해도 이러한 컬러, 우리가 옛날 말로 그러죠. 에리가 모양이 틀리고, 코트만 입어도 여기가 크냐, 버튼, 단추가 3개냐 4개냐 이런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품위 유지 비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한국분들의 여성분들은 그래도 명품백 하나씩은 들고 있죠. 하지만 한국분들보다,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 그래도 지나치는 부분이 조금은 덜하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품위 유지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 상당히 생각보다는 미국에 살면서 적다.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판단하는 건 주관적이겠지만 그래도 지출면에 있어서 쓸데없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좀 적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살면서 좀 편하다라는 점을 한 점 먼저 뽑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미국에서 학교도 다녔고 미국에서 미국 회사도 다녀보고 한국 회사도 다니고 제가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3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사업체를 처음에 오픈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또 그 사업을 영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다른 회사를 통해서 보면
파산을 한다거나 회사를 클로즈하는 부분이 미국의 분위기가 한국보다는 조금 수월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이템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 우리 집에서 칼국수가 잘 된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주변에 온통 칼국수집이 생기죠. 우리가 카페에서, 요즘에 카페 아주 유행이죠, 한국에서. 커피를 아메리카노 말고 독특한 커피를 하나 만들어서 간식 포함해서 패키지로 만들면 언제부터인가 다음날 벌써 다른 곳에서 비슷한 거를 내놓습니다. 경쟁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면서도 매출에도 영향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원조니 하는 간판. 한국에 가면 족발집도 웬 원조가 그렇게 많은지, 칼국수집도 웬 원조가 많은지, 돼지갈비집은 전부 다 원조라고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처럼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셋업과 안정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세계가 똑같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낫다. 자, 세 번째로는 주의의식과 환경의식이 조금 약하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경조사 엄청나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경조사를 찾아가야지만 내가 나중에 필요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와서 참여를 해주고 또 축하와 또 같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동참을 해주게 되는데 주변의식을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죠. 말 한마디 하면 구설수 오르기 쉽고 또 행동을 하면서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웬 소문이 그렇게 빠른지 그러다 보면 내 말 한마디 신경 써야 되고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과음을 해가지고 비틀거리는 모습, 말 실수를 하는 모습 참 신경 써야 됩니다. 환경적인 의식. 저도 어저께 필라델피아를 내려갔다 왔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내려갔다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이제 프랜차이즈 버거킹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고등학생들이 분명히 저건 봐도 수면 바지이고 잠옷인데 여학생들이 햄버거를 먹으러 왔더군요. 자, 어떻게 보면 참 정신없는 그런 행동이다 볼 수도 있지만 정말 한국 같으면 미치지 않아서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어떤가요? 비비재하게 봅니다. 왜 그런가요? 주변 환경의식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경조사비가 거의 안 드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경조사가 발생을 합니다만 장례식장, 누구누구 결혼식, 내 친구의 딸이 결혼한다, 아들이 결혼한다. 한국에 비교하면 뭐 최소한 그래도 3분의 1은 적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나가야 되는 지출에 대한 경조사비가 적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경조사비가 나한테도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비용에 있어서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경조사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내 친구의 딸이 혹은 내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친한 친구가 와달라고 하는데 제주도까지 가게 되면 하룻밤 자야 되고 같은 그 결혼식을 참여를 해도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친구가 초청을 해놓고 다 될 것도 아니고 안 되고 내 돈으로 가자니 몇십만 원이 깨지고 부주금까지 내고 축의금까지 내야 되는데 그 의식, 스트레스죠.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그 부분이 살다가 봐도 참 덜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이 결혼, 출산 뭐 이런들에 대한 돌싱 뭐 이런 게 있겠죠. 조론. 조론이 뭔지 아시죠? 제가 많이 다뤄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아니 옆집에 누구누구 딸은 이번에 또 이혼했다며 애를 이번에 안 낳고 살다가 결국은 뭐 두 달 만에 이혼했다며 뭐 1년 만에 파혼한다더라? 참 말 많습니다. 그렇죠? 왜 지금까지 35살이 됐는데도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결혼 안 하고 있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든지 아, 저 집에 한 30년, 40년 살다니 부부가 말이야 요즘에 안 보여. 남편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혼한 거 아니야? 화원 이혼? 참 주변의 의식에 대한 스트레스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각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살며 있으면서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개인 관계에 있어서의 그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죠. 다음으로는 개인 시간과 미래 시간에 대한 계획이 다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만 한국에서도 제가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한국에서도 일부 제가 사업을 하고 있고 크게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래도 미국에 있는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는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간단하게 내가
2024년도에는 이런 아이템으로 이런 기획력을 가지고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비즈니스 플랜을 잡죠. 자, 그럼 비즈니스 플랜을 잡는 가운데 있어서 자금 조달 계획, 인원 구성, 내가 한 달 한 달, monthly monthly에 대한 그 계획성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매진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오로지 내 자신이 세운 계획에만 매진을 할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내가 세우는 미래 계획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워낙에 많습니다. 환경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주변에서의 경쟁적인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개인 시간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는 잡스러운 시간, 우리가 말하는 웨이스트 타임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상의 내용, 그 다음에 이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관계 형성이 좀 더 많죠. 미국에 살다 보면 내가 살다가 보면 한 60대, 50대 가까워지면서 주변 정리 좀 해야 되겠어. 어항관리, 어장관리 좀 해야 되겠어. 아, 이제 사람들 관계를 조금 정리할 때가 됐어. 불필요한 사람들 다 좀 빼야 돼.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그런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남성분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반문화. 자, 반문화. 저는 개인적으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놀기를 참 좋아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문화. 저녁 9시가 이후에 대해서도 술 한잔 먹고 싶으면 슬리퍼 신고 앞에 나가서 소주 한잔 먹을 수 있고, 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때때는 술 한잔 먹어도 대리기사를 불러서 편안하게 친구들을 한번 불러서 술 한잔 먹을 수 있고, 노래방을 가고 싶으면 마음껏 주변에서 간판만 위에 쳐다보면 보이는 노래 연습실의 간판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동호회, 저녁시간에 운동, 또 저녁시간에 밖에 나가서 안전한 지역에서 내가 자전거라도 타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아주 건전한 반문화,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근데 미국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도 저도 적응이 안 되는 거는 크리스마스 전날이면 벌써 8시, 9시만 되면 내 집 주변은 깜깜한 어둠입니다. 내 집 앞에 심어놓은 크리스마스 전등 추리만 깜빡깜빡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좀 반문화다, 좀 화려한 문화를 즐기고 싶다 그러면 맨하탄 밖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이죠. 가족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아, 반문화를 즐기지 않는 남편, 정말 멋지고 가정적인 모범적인 가장으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가족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연이어서 보죠.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의 가족력이 좀 더 신경을 쓴다. 돈독해진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맞벌이가 많죠. 그래서 아빠도 아침에 8시, 7시 반쯤 나가고 엄마도 뭐 한 8시 반쯤 나갑니다. 아이들은 더 바쁘죠. 아이들은 학교 갔다가 등교 후에 나가가지고 뭐 제2의 교육기관을, 제3의 교육기관을, 주말이면 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날을 딱 잡아서 가족이 같이 밥 먹는 시간을 잡아야지만 되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그래도 딸 자식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보내고 나서 다른 주에 보내는 거 아닌 이상은 그래도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화, 가족적인 대화,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미래 얘기, 불만, 뭐 사춘기에 대한, 또 그의 뭐 학교 생활에 대한 뭐 이런 대화가 조금 더 있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뉴욕 기다리 쌤으로서 방송을 쭉 해오면서 정치 뉴스 다루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 뉴스를 안 다룬다는 것을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정치 뉴스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를 꼽자면 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한국의 정치 관심 많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이고 이번에 뽑아놨더니 정치를 어떻게 하고 국회의원들 어떻고 지금의 장관들이 어떻고 미국에 나와서 해외에 나가서 어떠한 외교관계를 했고 신경 많이 쓰고 관심 많이 가죠. 또 제가 또 글로벌 이슈를 하고 있으니 정치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또 제가 미국에서 한 30년을 살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슈가 되고 있고 정말 많이 보게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뉴스를 안 다루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보니
정치 뉴스와 정치적 이슈를 다루지 않는데 아예 안 다루고 사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으면 누구누구가 이렇더라 어제 이슈를 막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면 왕따 당하고 있고 알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은 다물어야 되죠. 짜증이 납니다. 머릿속으로는.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정당을 지금 막 옹호하고 있네. 나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 정당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이네. 나 스스로도 정립되어 있는 내 정신 상태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9시 뉴스, 잠자리 뉴스, 나이트 뉴스, 아침 뉴스, 뉴스들 하루 종일 하는 뉴스들을 보다 보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내가 제정신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게 됐죠.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가요? 물론 미국의 정치를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 영어가 퍼펙트 하신 분들, 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런데 안 느끼고 안 보고 생각 안 하고 살아도 어떤가요? 살만합니다. 왜?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알러지는 있을지 몰라도 나가서 오늘 아침에 하늘을 쳐다보고 파란 하늘인데 하고 쳐다보고 또 주변에서 새 우는 소리, 앞에서 다람쥐가 기어다니고 또 토끼가 앞에서 풀 뜯어먹는 그런 거 보는 시간도 넉넉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이슈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다 보니 그 스트레스 미국에 살면서 한국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교육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만 다뤄볼까요?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대학이 4,500개가 넘습니다. 전체 미국에. 자, 미국에서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내 메이저,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가 하고 싶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내 전공을 스스로 안정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덜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합니다. 어떤 해에는 유전공학과가 아주 유행을 하고 어떤 해에는 비즈니스 전공, 어떤 해에는 랭귀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부하는 데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미국에서 저희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고 지금까지 교육을 시켰고 많은 교육에 있어서 관심과 이슈를 통해서 저도 경험을 해서 보고 또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제 주변 지인들이. 그러다 보면 아이들 자체가 한국과 다르게 중학교, 고등학교도 3시나 3시 20분 사이면은 끝납니다. 그렇죠? 선택이긴 하지만 학원에 간다든지 과외를 한다든지 있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어떤가요? 덜합니다. 그리고 운동에 매진을 해야 되는 조건적으로 필요 충분에 대한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여유롭습니다. 주말 시간 여유롭습니다. 근데 한국에 어떤가요?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스트레스입니다. 또 누가 스트레스인가요? 부모가 스트레스입니다. 왜? 저 집은 영어도 교육시키고 수학도 교육시키고 때때로는 사회과학까지 교육을 시킨다는데 우리 애는 안 시키고 있는 게 완전 뒤처지는 게 아니라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의 교육비용은 둘째치고 나는 도태되는 인간이 될까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가요? 최대한 학교 교육에 참여를 하고 그것에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태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어떤가요? 대학을 들어가면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차이가 참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나름대로 천천히 해왔던 아이들인데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고 이런 상황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천지 차이다. 이렇게 시험이 어려웠다. 이렇게까지 대학의 수업과 대학원의 수업이 어려운지를 몰랐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체계는 다르죠.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부모와 아이들이 느끼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부분이 안정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주변 환경, 자연적인 부분이겠죠. 국립공원. 저 같은 뉴욕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베어 마운틴이라는 이 국립공원을 많이 갑니다. 한국 분들도. 그러면 베어 마운틴이라는 거는 곰이 사는 곰산이죠. 한국말로는. 그래서 한국 분들은 곰삼, 곰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곰산만 가도 번데기 가게, 냉차 가게, 빙수 가게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냥 자연을 내추럴하게 즐기고 엔조이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벚꽃 구경철만 해도
가기가 힘듭니다. 주변의 상권, 상인들, 차, 트래픽, 그 다음에 주변에서 웬 먹거리,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자연이면 자연, 자체적인 내추럴, 또 크라우디드한 그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같으면 타임스퀘어의 그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클리어한 환경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 뉴욕 기다리 쌤은 미국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이 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런 내용을 지금 세 번째 다루고 있는데 처음 저를 아시고 처음 저를 보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미국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한국을 워낙 저도 왔다 갔다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고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비교 분석에 있어서는 조금 남들하고 다를 수는 있다. 라는 점으로 참고가 되어 주시고요. 저를 처음 보셨던 분들 오해도 또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짚어본 30년 가까이 살아보니 그래도 미국에서 살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점에 생각이 나는 것을 주절주절 떠들어봤습니다. 더한 것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있겠죠. 다음 시간에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